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보면 이게 노곤맨션입니다. 노곤맨션. 여기가 이제 수성구 지산동이죠. 지산동에 여기 노곤맨션 바로 옆에 뭐 주택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건물 이 건물 있네요. 이 건물. 뭐 구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단 1층에 상가가 세 칸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두 개. 그리고 3층,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입니다. 건물에 뭐 월세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또한 뭐 널찍하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건물 구성 자체가 좋아서 요즘에 이런 건물들 참 많이 찾으시는데 요 건물 일단은 찜해 두시고 요것저것 비교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가가 이제 주택 들어가는 출입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2층 상가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주차장, 아마 2층에서 전용으로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 여기는 뷰로 펌이라든지 뭐 속눈썹 하는 샵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애견 미용하는 애견 샵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 끝에는 공방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층의 임대료도 약 한 80만원 선으로 지금 각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이제 사무실로 허가가 나 있는데요. 이쪽 이제 4m 도로로 내려가면 건물 본 주차장과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아까 2층에 올라가는 계단 옆에도 주차 한 2대 정도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주차 한 5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상가 담벼락 쪽으로도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가구 수가 총 5가구입니다. 5가구에 뭐 주차 이쪽으로 5대는 뭐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게 뭐 건물 뭐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오는 월세 임대 수익이 충분히 커버될 것 같아요. 지금 2층은 여기가 이제 2층입니다. 2층은 사무실 하나 이렇게 이쪽 편으로도 사무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좌측편에 이쪽에는 아까 제가 건물 외부에서 촬영했던 사무실이고요. 여기는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이어지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층부터는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룸 하나와 방이 두 칸 있고 거실이 있는 쓰리룸이 이렇게 두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고 손 가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주택 부분 구성이 조금 작기 때문에 건물 운영하시기도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종사하시는 이제 사무 직종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분들, 그런 분들이 임차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리에는 주인 세대, 좌측이 여기가 주인 세대이고요. 그리고 원룸이 이렇게 한 가구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는 방이 네 칸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 세대도 사이즈가 꽤 큼직하게 잘 빠져 있으니까 거주하실 분도 충분히 만족하실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층에는 이제 옥상 옥탑인데요. 요즘 뭐 건물들 보면 타일이 터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뭐 타일 뭐 손본 흔적도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상, 자 옥상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또 테라스도 하나 예쁘게 꾸며 두셨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집들보다 옥상 담장이 높네요. 좀 개인적인 뭐 프라이버시한 그런 공간을 좀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라스에 앉아서 이쪽으로 전망이 있는 쪽에는 난간대를 설치를 해놓고 전망이 가리지 않게 그렇게 옥상을 꾸며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 편으로 능인중고등학교가 또 있죠. 능인중고등학교는 이번에 수능 차석이 나온 학교 아니겠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거의 뭐 수능 이제 수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석한 사람이 재수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군도 아주 좋고 뭐 생활하기 좋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쪽 편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또 이제 TBC 방송국역 수성 못역입니다. 지하철 도시철도 3호선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TBC 방송국 보이죠? 저기가 바로 도시철도 3호선. 도보로 한 10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 운동삼아 뭐 수성목까지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건물 내용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상가 5개,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363제곱미터, 건물 628제곱미터, 뭐 9평수 한 사람은 거의 190평 됩니다. 건축년도 2018년 4월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26억 2천만 원, 대출은 8억 있고 임대 보증금 6억 6천입니다. 현재 나오는 건물의 수익 515만 원, 은행 이자 233만 원 제외하고 월순 수입 282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를 거주하시게 되면 인수 금액이 14억 6천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뭐 수성구 건물 나오는 뭐 평당 가격 보시면 이 건물 평당 가격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땅이 크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높게 보이실 수 있는데 세밀하게 평당가 계산해 보시고 위치라든지 이런 걸 따져 보시면 오늘 건물은 뭐 충분히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봐도 괜찮은 건물이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